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미입니다. 오늘은 3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소식은 농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 가능인데요. 기존에는 농기계를 임대하실 때 무통장 입금으로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난달 15일부터 이게 실시되기 시작했고요. 보성, 벌교, 본내, 조성 사업소에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저희 보성사랑 상품권을 충전해서 쓰는 보성사랑 카드로도 결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상시 한 7%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보성사랑 카드 한번 만드셔가지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또 기술센터 소식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연중 상시로 토양 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논밭에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같은 걸 파악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심을 작목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비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농사를 짓고 있는 시기보다는 농한기인 지금 시기에 토양검정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토양검정을 해야 되냐? 내 논밭에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지점을 정하신 다음에 겉흙을 좀 걷어내시고 한 15cm 깊이로 이렇게 땅을 파셔서 그걸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농민 상담소로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검사 기간 한 2주 정도 걸리고 검사 결과지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어느 영양소가 부족한지 내 논밭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다가오는 고속열차 시대와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해서 일반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요. 어떤 것들을 지원하냐면요. 입식 테이블, 그리고 출입구 손 씻기 시설, 주방 화장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손 씻기 시설도 100만 원, 그리고 주방 화장실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 들어간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입식 테이블로 바꿔보고 싶으셨던 분들,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방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 싶었던 사장님들 계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요. 악취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신규 시설을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개선하시는 분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이런 곳이 신청해 보실 수 있고 지원 내용으로는 흡수시설, 흡착시설, 미생물 탈취제 살포시설 지원 같은 거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악취 유발 강도가 높은 곳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3월 돈이 되는 정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3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기 지급으로 6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드린다고 해요. 대상자한테는 별도로 안내 문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문자 잘 보셨다가 지원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각 주소지 농협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보성읍과 벌교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 농협이 아니라 중앙회를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두 번 거름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보조금 지원인데요. 고령 운전자분께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주시면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대상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가능하고요. 면허를 반납하면 1인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현금, 보성사랑 상품권, 교통카드 이 중에서 어떤 걸로 받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원스톱으로 면허 반납부터 보조금 지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조금이 이제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이제 잘 모아놨다가 내년 예산이 나왔을 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면허 자진 반납에 동참해 주시고 보조금도 똑똑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풍수의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인도 가능하고 소상공인도 가능하십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풍수의 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일반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70%까지 보조가 가능하고 기초 차상위 계층에는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풍수의 보험을 신청해 놓으셨을 때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참가하실 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진짜 저희가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 모르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안심하고 여름과 겨울 다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17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남자는 9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관내 검진 기관을 이용할 시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보성 아산병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받아보시면 좋겠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하신 지 3년 이내이셔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건사업 모자 보건 사업에 들어가시면 이 사업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고 싶으셨던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님들께서는 이 제도 이용하셔가지고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소식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